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. 어제 인양 과정에서 6살 소녀와 시신 3구가 발견됐었는데 한 국내 언론이 수색에 참여한 헝가리인 잠수사를 인터뷰했는데요. 어떤 여성이 6세 아이를 안고 아는 채 발견이 됐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. 이에 어린 소녀를 안고 발견된 시신이 외할머니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신의 신원을 외교부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관계는 외교부의 확인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다뉴브강 110km 하류에서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는데요.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될 경우 남은 실종자는 3명. 하지만 헝가리 법원이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유리 CC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님, 아니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을 좀 너무 쉽게 석방해 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. 지금 저 문제가 된 그 바이킹 시기노도 사실 압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날 곧바로 출항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페인트도 칠하고. 그리고 그 부인하고 있는 선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,500만 원 정도를 보석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만 내면 원래 하게끔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그 물론 검찰에서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뭐 지금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린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. 이해가 되는. 네,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바이킹 시기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. 좀 이상합니다. 예,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.